깔때기를 가지고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를 구입할 때도 유념해서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세하게 분모가 되는 것과 아니면 미세하게 분모가 되지 않으면 약만 많이 들어가지 그 효과가 낮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분쇄가 되는 이러한 깔때기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뿌리기 전에 깔때기를 청소를 해서 노즐이 막혀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오늘은 삼배식초와 빙초산 그리고 화석화를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것이 제초 효과가 좋을 것인가 하고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방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희석 배수라든가 이런 것은 영상 내에 다 담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삼배식초를 2리터와 같은 농도로 빙초산을 희석하였고 파스타 역시 20리터에 60ml 또한 소금과 요소 각각 50g 그리고 크기에 자담 오일을 500ml를 각각 섞어서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곳이 사실 파스타를 방제를 한 곳인데 파스타가 비름이나 이런 것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제가 방제를 하고 나서 지금 3시 반서부터 방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지만이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생각하에 각각 거의 똑같은 밭에 세 구간으로 나누어 방제를 하였습니다. 처음 20리터 두 통을 가지고 삼배식초를 2리터를 넣어서 방제를 하였고 또한 빙초산 0.7리터를 넣어 가지고 같은 조건 하에서 방제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다음날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 한번 더 비교를 해서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편에는 옥수수 밭은 거의 직접 손수 갱이로 긁어서 풀을 메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도 다시 옥수수를 파종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지난번에 로타리를 쳤지만 거의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또 풀이 무성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배식초와 빙초산, 파스타 세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제를 할 때 이거와 같이 한삼등불과 같이 약간 큰 풀들은 푹 젖을 때까지 거의 같은 조건으로 거의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결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밭을 직접 갱이로 이렇게 긁어서 밭을 맨 모습입니다. 이 중간은 풀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옥수수 주변만 풀을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중간 고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완전히 활착이 된 상태에서
비료를 주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제하였던 빙초산과 삼배식초 그리고 파스타의 각각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초산은 0.7리터를 활용을 하였고 삼배식초는 2리터 그리고 파스타는 60ml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금과 요소 각각 500g씩 그 다음에 자담 오일은 0.5L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빙초산 같은 경우는 17.8L의 물을 활용하였고 삼배식초는 16.5L를 물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채초제를 활용하면서도 저희가 사실 가성비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배식초를 가지고 방제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방제 한제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한삼등불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겉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거와 같이 겉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삼등불이 끝이 말라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충격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채초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상하게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촬영하여서 비교를 해보고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채초제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삼배식초를 가지고 2리터와 자담 오일 500ml, 요소 500g, 소금 500g을 넣어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하고자 이렇게 방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풀들이 워낙 많이 자란 것들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7L 빙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 하에 방지를 하였는데 일부는 장애를 입은 것도 있지만 그대로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이쪽 같은 경우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새뜨기가 가장 많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파스타 같은 경우는 20리터 한 통에 60ml 정량을 넣어서 방지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소금과 요소 똑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자담 오일도 똑같이 섞어서 방지를 하였는데 파스타가 가장 효과가 좋지 않냐. 지금 풀이 이렇게 워낙 많이 자란 상태에서는 빙초산을 0.7L 정도 넣어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부 풀들은 지금 장애를 입은 것도 보이지만 한 번 더 방제를 더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2, 3일 후에 어제 방제를 하였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는 삼배식초를 가지고 쳤는데 일부 새뜨기 같은 경우 약간 장기를 익은 것이 보이고 이 한삼등불 같은 경우는 말라 죽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새비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또 이 한삼등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자라서 그런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 한삼등불은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며칠 더 있다가 그 결과를 다시
참고하여 다시 전체를 모아서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 한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3배 식초를 가지고 요소 500g 또한 자담 오일 500ml와 함께 방제를 하였던 곳입니다. 3배 식초 2L 나머지는 물을 가지고 방제를 하였던 골이 여기에 두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고 그 다음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기 기둥 저 파이프가 있는 요것까지가 3배 식초를 가지고 방제를 하였고 이 나머지 부분은 빙초산을 0.7L와 요소와 함께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방제하였던 곳이고 저 파이프가 있는 곳 저쪽편은 파스타 60ml와 똑같이 요소 비료와 함께 넣어서 방제하였던 곳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3배 식초와 빙초산이 너무 희석 배수가 묽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쪽 지금 살아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저쪽 편 지금 불이 전체 다 죽어진 곳은 파스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빙초산과 3배 식초를 이용해서 방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파스타 60ml를 섞어서 방제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더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풀을 방제하고자 친환경 자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친환경 자재보다 일단 접촉성 제초제인 파스타를 정량 60ml만 넣고 방제를 하여도 이렇게 거의 다 풀을 제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풀을 제거하고자 방제를 할 때는 풀의 크기라든가 경도라든가 풀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방제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새뜨기 같은 경우도 접촉되면 되는 순간 거의 다 죽지만 다시 밑부분에서 새로운 새싹이 올라와서 지금 새뜨기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성은 이 묶기만 한 풀에만 적용이 되고 뿌리까지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 뿌리까지 죽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 분명히 아시고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